2021년 1월 4일 퇴근길에 지경리에 위치한 논에 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 기러기를 봅니다. 멀리 저 시베리아에서 날아와서 겨울 동안 철원에 머물고 있지요. 너지막한 시간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 이 기러기들의 모습은 참 평온하기 그지없습니다. 저들의 비행하는 모습이 참 웅장하고 멋있는데 과연 이 영상에 저들의 비행이 담겨질지 모르겠습니다. 모의 활동을 다 했거나 혹은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날아오르는데 참 그 모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는 멋진 비행이지요. 때로는 그것을 새들의 운무라고도 하지요. 과연 기회를 줄지 모르겠습니다. 이 논과 논 사이에 길이 있는데 또 이쪽 논에도 저렇게 모의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아우, 차 좀 살살 다녔으면 좋겠는데요.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멋있군요, 진짜. 이쪽 눈에서 거닐던 녀석들이 멋진 비행을 하고 바로 토성리라고 하는 곳에 정착한 것을 봅니다. 네, 또 비행하는 모습을 봅니다. 네, 아름답군요. 아, 옆으로 또 마침 기러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. 철원은 철새 도래지로서 각종 아름다운 새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안식을 하고 있지요.